박정식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는 오늘 2차 전지 사업 저점 지나는 중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된 뭐 작년에 초반만 하더라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에 관련된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그 기대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다시 뭔가 반등의 여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전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박정식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미 이제 상승력이 많이 나와서 이제 한동안 좀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향후 2차 전지 소재 쪽에 이제 새롭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그런 종목들을 새롭게 발굴해 가면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전방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위축됐던 2차 전지 산업이 현재 저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양극재 수출 판가는 점차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현재 이 양극재 수출 판가는 감소는 하고 있지만 물량은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까지 가격 하락은 계속적으로 내려가겠지만 4월부터는 하락세가 상당히 둔화되거나 멈출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양극재 판가가 주로 이제 리튬이나 니켈, 메탈 가격에 3개월 정도 후행하도록 연동되고 있는데 현재 2월 들어서 리튬 가격이 더 하락하지 않고 일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니켈 가격 역시 중국 춘절 이후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양극재 판가가 점차적으로 4월 이후부터는 다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시장조사업체 EV 볼륨 잠정 집계에 따르면 1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68%나 성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금 증가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유럽 쪽의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보조금이 축소된 독일이 38%나 증가가 나왔고 프랑스 22%, 벨기에 70%, 영국이 25% 등 큰 폭의 성장이 나왔습니다. 또 이제 배터리팩 가격도 2023년 평균 킬로와트시가 140달러에 현재 100달러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요 회복 기대감도 현재 나타나고 있어서 그 관련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과연 이제 저점을 지나가는 것일까요? 이게 주가에도 반영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바로 반응이 나타날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2차 전지 다시 한번 공략해볼까요? 네, 첫 번째 제가 이제 주목을 해보는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 합성 배합 기술을 기반으로 이 연성회로 기판 소재와 이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 디스플레이 OLED 소재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연말 재고 조정 이후 물량 회복 기대로 1분기 매출액부터 본격적으로 다시금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는데 960억 정도 증권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대비 한 15%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은 13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이제 큰 폭으로 이제 개선될 전망으로 현재 증권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연성회로 기판 소재와 디스플레이 OLED 소재의 성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한 거는 이제 이번에 새롭게 투자한 2차 전지 소재죠. 이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2만 2천 평 부지에 2028년까지 4,400억을 투자해서 이 수산화 리튬 제조 공장을 현재 신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자회사 이녹스 에코엠으로 이 실리콘 응급제용 파우더 제조를 실시하면서 이 파나소닉과 이 대주전자 재료 등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소재 매출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 첫 번째 종목으로 주셨고 한 종목 추가로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동원 시스템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원 시스템즈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연간 5억 개 이상의 원통형 배터리 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세대 신제품 4680 규격의 원통형 배터리 캔을 현재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2차 전지 내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인 초고강도 알루미늄 박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 2024년부터는 매출액 대비 한 9% 이상 이쪽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매출이 발생이 된다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주가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오늘도 한 8%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 한 4만 5천 원대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체크를 해봤어요.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 키워드, 2차 전지 사업과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이건희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죠. 이건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2차 전지 공략하고 계신가요? 뭐 2차 전지가 보면 지금 뭐 엔캠처럼 무한대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네. 예, 물론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 전방 산업이 회복되느냐 마느냐, 뭐 수출입 데이터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이제 확인하실 텐데, 이게 착시 효과가 사실은 중국 때문에 좀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내 산업이 얼마나 지금 좋아지는지 여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그나마 지금 좀 안정적으로 아직은 꿈을 가지고 움직이는 섹터가 사실은 지금 전고체 배터리죠. 네네. 예,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종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 소재로도 돈을 잘 벌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차세대 배터리 소재인 황화 리튬, 이게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 관련돼서 지금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소재 관련 종목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도 한번 이 이슈로 주봉상 보면 한 작년 6월까지 급등을 했다가 뭐 거의 다 반납을 했다가 그렇죠. 또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봉상 보시면 다시 한번 바닥을 좀 잡고 올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거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도 있지만 반도체 소재로 TMA라고 트리메틸 알루미늄이라고 이제 보는데 이걸 이제 주로 생산하는데 전 세계에서 4개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소재가 어디에 들어가냐라고 하면 반도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돌덩어리죠. 그 안에 회로를 넣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동박으로 넣었던 거를 또 이제 알루미늄 박으로 넣는데 이 알루미늄 박으로 넣는 거를 이 회사가 그 소재를 납품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TMA가 단순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태양광 기판에도 들어가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네.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로 돈을 벌고 전고체 배터리로 꿈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네. 그럼 전고점까지 충분히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지 않은 회사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다른 모멘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한번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보고 새로운 또 전략도 짜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